드디어 다쳤다. 아휴, 야, 목 말라. 야, 저 물 먹자, 물. 안 돼, 물 아껴야 된다고. 야, 그러면 수돗물을 이용할 수도 없고 정수기도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용할 수도 없고, 아, 도대체 어떻게 보름하고. 아, 그러지 말고 밖에 물이 있나 한번 찾아보러 가자. 그래. 어? 어? 저기 뭐지? 한번 봐보자. 그래. 누나 화이팅. 운동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와, 이거 축구된다 이거 봐. 누가 서현아, 누가 열심히. 자전거 옆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믹서기는 뭐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자전거 발전기인데 사람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주스 만드는 거야. 사람 힘으로 전기를 만든다고요? 그럼. 아니, 사람의 힘만으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지? 야, 믹서기는 전기 소비가 많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자, 열심히 믹서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열심히. 맛있는 토마토 주스를 얻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힘껏 돌려보는 도윤대와. 자, 전기가 생산되는 게 보이죠? 전기가. 우와, 발전기의 눈금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주스가 완성되다니 조금만 더 힘내요. 자, 여기도 여기. 토마토 하나. 아, 네, 와, 자, 돌. 야, 진짜 시원하다.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주스를 만드니까 더 건강한 맛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주스 하나 만들기 힘든데 화석 연료가 부족하다면 전기를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전기를 꼭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 바람으로 전기를 키우는 풍력발전기, 땅속에 열을 이용한 지열발전기,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태양열 에너지도 공해가 없는 신재생에너지예요. 또 풍차의 원리를 이용해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넣는 풍력에너지, 땅속에서 나오는 더운 증기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지열에너지도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죠. 이외에도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가 속속 개발되고 있답니다. 야, 이렇게 탄소 없이 사는 게 정말 힘들다. 힘들긴 해도 재밌긴 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야, 나 이랬더니 배고프다. 아, 빨리 밥 먹자. 어? 밥? 그런데 어떻게 먹지? 이 재료들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저한테 식사 준비 안 해요?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재료가 너무 없어요. 배고픈데. 그러면 선생님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문제를 맞추면 선생님이 음식 재료를 줄게요. 정말요? 할게요. 쌈장과 김치, 고기를 깔고 탄소 퀴즈 시작! 이번 문제는 쌈장이 걸렸습니다. 야, 쌈장 필수품이야, 고기 먹을 때. 버스, 지하철, 비행기, 자동차. 그 중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은? 버스 아닌가? 사람들도 많이 타잖아. 버스! 안타깝네요. 네? 틀렸습니다. 1km를 이동할 때 자동차는 1인 기준 약 21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해요. 반면 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7.7g.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겠죠? 자, 문제 잘 들으세요. 네. 다음 중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쓰지 않는 전자기기 플러그 뽑기. 두 번째, 집안의 등을 백열 등으로 바꾸기. 세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야, 백열 등이 아니지. 그러니까 왠지 전자기기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냥 2번. 그냥 찍어보자 일단. 2번. 맞았어요. 야, 기질 없네. 그럼
백열등 말고 어떤 등으로 바꿔야 될까? 혹시 애들 백